리플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아주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는데 요즘 아주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CBDC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건 출처가 아주 분명합니다. 리플랩스가 직접 밝힌 부분이고 리플의 영국 파트너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리플이 XRP 레저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리플 CBDC 플랫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은행과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원활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다. 이렇게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부쩍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리플의 CBDC 관련 협업 상황이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영란은행 등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CBDC 관련 자문을 해주는 민간 싱크탱크가 직접 나서서 리플과 관련된 새로운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을 직접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은 리플이 최근 주니퍼 리서치의 CBDC 경쟁력 평가에서 1등을 먹은 것을 굳이 강조를 했는데 15개 CBDC 기술 제공 기업들 가운데 리플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발표 당시에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봤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라운드업을 해보자라면 리플은 R3와 스텔라, 마스터카드, 컨센시스 등 15개 기업들과의 비교 평가에서 1등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니퍼 리서치는 2030년까지 CBDC 거래 규모가 213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점, 올해 CBDC의 거래 규모는 1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지만 진정한 잠재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타날 거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회사가 왜 리플을 1등으로 선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구도 있는데 국경 간 결제는 현재 비용이 높고 거래 속도가 느리지만 이 영역은 CBDC 개발의 초점이 아니다. CBDC 채택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것은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의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더 넓은 결제 산업이 CBDC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은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면서 각국 여러 나라의 CBDC를 모두 실시간으로 교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중치 먹고 1등 먹은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플랫폼이라는 게 강점으로 특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며칠 전에 IMF 총재가 말한 상호 운용성 그리고 리플의 이런 현실 여러 가지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이미 몬테네그로와 부탄, 팔라우 등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유로존과 영국에서도 여러 그룹과 재단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중앙은행이 이미 7년 전부터 CBDC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 파트너로 리플과 계속 함께 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가 올해 1억 달러를 돌파하고 7년 뒤에는 2130억 달러를 찍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리플에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리플의 싱가포르 라이선스 승인 이슈를 놓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흥미진진한 포인트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략적인 결과만 정리를 해보면 리플이 승인받기 한 주 전에 시그넘이 승인을 받았고 SBI와 SIX의 합작 벤처 아시아넥스트 역시 임시시장 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은 다 아주 강력한 커넥션으로 연결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BI는 리플과 시그넘에 투자를 했고 SBI는 SIX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고 SIX와 시그넘은 커스터디직과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SIX와 리플은 키록에 투자를 했고 시그넘은 리플이 최근 인수한 메타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돈은 물론 서비스와 사업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싱가포르에 진출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당연 SBI입니다. 리플의 최대 외부 투자자이자 사실상 리플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리플의 글로벌 확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기업, 산하 계열사에서는 주가 배당금을 XRP로 지급하는 기업,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슨 연합군 내지는 동맹군의 양상으로 싱가포르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상황, SBI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던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미리 먼저 들어가서 판을 짜놓고 리플 등 다른 파트너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도 그런 모양새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이 리플 소속만 바라보고 있으면 없던 두통도 느껴지지만 리플의 비전과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잊었던 설렘도 느껴지는 것은 역시나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의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주인공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최대 규모 은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코닥 마인드라 뱅크와 함께 루블 CBDC 활용과 관련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은행은 이미 2018년에 리플넷에 합류를 했다라는 건데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때려잡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도 은행들이 꽤나 발빠르게 진입했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페더럴 뱅크의 경우에도 2019년에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당시에 이 은행은 송금 네트워크의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디파이 혁신에 올라타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인도의 국제시장 송금 규모가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저렴하고 빠른 송금 혁신을 구현한 리플이 이미 이때 즈음부터 인도 시장에서 꽤나 관심을 받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것, 이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골디락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인도가 그 무대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 데일리 호들의 기사 제목처럼 세계 100대 은행들 가운데 38개 은행이 리플의 송금 기술을 테스트했거나 직접 활용하고 있거나 투자를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 또는 직접 활용 또는 투자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하고 있는 은행들의 수를 따져봤더니 세계 상위 100개 은행들 가운데 38개가 추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의 최대 고객은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총 자산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5위 은행입니다. 특히 리플과 연계되어 있는 38개 가운데 18개 은행들은 리플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위프트와 경쟁하도록 설계된 리플의 국경 간 송금 기술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의미가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18개의 은행들 이름 한번 불러보자라면 BNP 파리바, 일본 유초은행, 방코 산탄데르, 캐나다 왕립은행, HSBC, UBS, 유니크레딧, 스탠다드 차타드, 웨스트팩, 몬트리올 은행, DZ은행, 미쓰이 스미모토 신탁홀딩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노무라 홀딩스, 이타우 유니반코, PNC 금융서비스, 방코 브라데스코 SA, 스칸디나비아 엔스킬다 반켄, 뭐 아주 그냥 훌륭한 은행들입니다. 이런 은행들 리스트에 국내 대형 은행 이름 하나가 올라와 준다라면 당장 그 은행으로 주거래 은행 바꿔버릴 텐데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서민 대출 이자 받아 처먹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까 참 이런 혁신 리스트에서 만나길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째 다소 몽상적으로 몽환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전폭적인 전망들 최근 들어서 부쩍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XRP 월간 차트입니다. 이미 거대한 삼각 수렴 패턴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MACD 골든크로스 교차 직전 상황, OBV 역시 2018년 이후 지속됐던 저항 돌파 직전 상황, 종합을 하면 XRP 랠리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세 가지 시그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가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XRP가 거의 유사한 기간의 강세와 약세를 반복했다라는 건데 과거 2017년까지 25개월 약세장, 그 뒤로 12개월 강세장, 그러다 또 26개월 약세장, 그리고 나서 13개월 강세장, 2021년 고점 찍고 나서 27개월 약세장, 최근에는 하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4개월은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나름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중후반까지 XRP가 어디까지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확장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먼저 5달러 찍고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1618에 해당하는 27달러 랠리, 뭐 이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별다른 분석 근거 없이 이 상황에 따른 XRP 가격 폭등 가능성 수준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건 그냥 기분 전환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 합의 결정이 나오면 13.59달러, 모든 거래소 재상장이 이루어지면 157.29달러, IPO가 진행되면 2948.34달러, 글로벌 CBDC 시대가 도래하면 59,238달러,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소송 합의 이후에 IPO 발표까지 잘 나와준다라면 10달러 이상 치고 올라가는 힘, 그런 모멘텀 정도는 확인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XRP 생태계 확장과 관련한 잠재적 호재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황들이 잇따라서 확인되고 있고, 리플 소송은 이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게 나오면 곧장 IPO 이슈에 불이 붙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가 777일 만에 하락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라면서 슈퍼 앤 웨이브 트렌드가 강세를 보인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목표 가격을 제시했는데, 먼저 0.8917달러, 그리고 나서 1.7396달러, 그리고 나서 3.3939달러, 그 근거로는 컵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이런 멘트까지 더하며 홀더들의 기분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피디아는 XRP가 579% 랠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라며, 3.3달러가 현실화될 경우에 지금 시세에서 579% 랠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소송과 IPO, 여기에 IMF 이슈까지 긍정적인 상황들 보여준다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 에링턴 캐피털이 이번에 미국 SEC에다가 XRP 기반 헤지펀드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름하여 에링턴 XRP 캐피털입니다. 헤지펀드는 보통 큰 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유치가 이루어집니다.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돈 많은 부자, 개인 투자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SEC 투자자 가이드에서 헤지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제에서 면제가 된다라는 건데,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는 매니저가 조언한 헤지펀드 자산 수에 따라서 SEC에 등록하거나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XRP 증권성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면제 규정을 활용해 보려는 노력이 깔려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 XRP 헤지펀드가 실제로 승인이 된다라면 이건 XRP가 기관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꽤나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림인데 세상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이미지 한판이 꽤 많은 것을 단순화시켜서 아주 잘 설명해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왼쪽에 돈을 보내는 사람, 또 오른쪽에는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FedNow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피나스트라를 거쳐야 한다는 건데, 피나스트라는 실시간 송금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연준의 블록체인 기술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피나스트라는 리플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FedNow의 송금 혁신 전체 가운데 일부는 리플 레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꽤나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FedNow는 CBDC의 길로 나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CBDC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는 리더 기업, 단연 리플입니다. 15개 기관들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진행했는데 리플이 1등을 먹었다더라, 이런 소식 짚어봤었는데, 이때 리플의 핵심 경쟁력 평가 경쟁 기업이 바로 R3였습니다. 그런데 R3 역시 리플과의 관계성이 이게 또 꽤나 끈끈합니다. R3는 코다를 만들었고, 코다가 처음 채택한 플랫폼 내 암호화폐 바로 XRP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주주는 다름 아닌 일본의 SBI입니다. 심지어 SBI와 R3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각국의 CBDC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R3에는 이미 전 세계 4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현존 기업 리플과 R3인데 이 둘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SBI인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사이 어느 시점에서 리플 소송과 관련된 결론이 도출이 되게 되고 그 사이에 페드나우 공식 출범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 리플의 도약이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째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은 이게 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 이슈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홍콩 등 미국 밖의 지역에서는 전폭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영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임원들이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분류한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 개정안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이정표적인 성과로 남을 것이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최근 킹꼰대, 이 킹 찰스가 찰스 왕이 승인 신청을 한 왕실의 승인까지도 받은 그 법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이 점점 더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은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나겠다라는 약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규제 당국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시세는 이렇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애간장타게 만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리플의 글로벌 확장성은 꽤나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리플 라이센스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인데 이와 관련해서 유럽 지역 책임자 샌디 영은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에 암호화폐 기업으로 등록 신청을 하고 아일랜드의 결제회사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과 유럽에서의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라는 건데 지난 18개월 동안 영국과 유럽의 직원 수가 75% 늘었고 이에 따라서 전체 임직원 900명 가운데 100여 명이 런던과 더블린, 아이슬란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이 이렇게 유럽의 확장세를 본격화하고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 안기고 있습니다. 리플이 호주의 상업은행인 NAB,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NAB는 XRP를 활용해서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국경 간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은행의 최고 혁신 책임자는 우리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더 많은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다.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혁신적인 리플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더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감을 붙이고 있는 XRP에 대한 글로벌 채택, 이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 괜히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리플레저에 탑승해 있는 중국 은행들 리스트, 이런 기대감을 더 자극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두 12개 은행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대체로 홍콩에 기반을 둔 은행들입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를 비롯해서 홍콩 CBDC 프로젝트의 리플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후본 뱅크의 이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콩을 중심으로 리플레저에 탑승하는 기관들이 증가하고 결국 이건 중국의 암호화폐 스탠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등장하게 될 블록체인 기반의 브릭스 공용통화가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되는 상황, 사실 이건 그동안 음모론 내지는 희망회로 수준으로 폄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미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 은행들이 리플을 채택해버린 상황을 놓고 바라보면 어쩌면 이게 근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건 진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 전망들이 엇갈리면서 갈래가 타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다소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리플의 혁신은 아주 순조롭게 잘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팔라우 이슈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리플은 팔라우 정부와 함께 CBDC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게 팔라우 CBDC의 형태가 될지, 팔라우 정부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지, 이런 부분이 또 관심사였습니다. 국가 규모 자체가 도시국가 사이즈다 보니까 CBDC가 아닌 정부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재미있는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플 CBDC 플랫폼에서 팔라우의 스테이블 코인 클룩이 발행이 됐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정부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갖게 될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게 될 CBDC와 정부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어떤 형태와 위상, 또 차이점, 공통점을 갖추게 될지,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가능하고 여러 다른 플랫폼에서 발행된 CBDC들 XRP가 싹 다 중개하면서 브릿지 커런시로 역할도 가능한 게 리플. 이런 뭐 여러 핵심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 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리플은 잘해 나가고 있다는 것 확실해 보입니다. 리플 XRP의 국가지역 채택과 관련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단연 팔라우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에서 발행됐다는 소식이었는데, 몬테네그로에서도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이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플의 CBDC 담당 이사인 안토니 웰페어는 몬테네그로 정부 실무진과 만나서 국가주도 스테이블 코인이자 CBDC 파일럿 프로젝트 구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는 몬테네그로 행정부와 대중에게 이 같은 유형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목표다. 또 CBDC의 가능성, 규제 방안, 보안성,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 내재된 리스크를 들여다보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SEC가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승산이 있는 게임이냐? 이와 관련해서 포춘지가 분석한 세 가지 상황, 이건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고, 리플 진영에서는 SEC가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들고 가더라도 뒤집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고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재판 결과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사유가 인정돼 대법원에 항고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까이고 나서 이게 설사 재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까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존 디튼은 그러면서 SEC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계속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세 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SEC는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법체계는 우리와 달리 항소심부터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심이 사실심, 사실관계를 따지는 과정이지만 미국은 법률심이라서 추가적인 증거를 채택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SEC가 뭘로 어떻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는 건지 이게 좀 아주 많이 모호하긴 합니다. 요즘 미국 대선 경선에 나설 인물들 가운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꽤나 전폭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비트코인으로 채권을 백업할 것이고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도 없애겠다, 뭐 이렇게 전폭적인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화당 쪽에서 패트릭 라일리가 XRP가 $11에 도달하면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서게 된다, 뭐 이런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XRP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 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한 건, 2017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총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또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 1등 리플이었고 2등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4등이었습니다. 스텔라,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등 올드가이들이 시총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데, 뭐 XRP $11, 어쩌면 진짜 시총 1위 탈환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 삿포로 가자! 그러니까 리플이든 SEC든 중간 항소를 할 거면 현지 시간으로 7월 25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건데, 과연 중간 항소가 진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중간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원이 받아들이더라도 추가적인 증거 채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심과 2심 재판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고 3심 대법원 재판이 법률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인 반면 미국에서는 항소심부터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는 걸 따지지 추가로 증거를 채택해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레스 판사는 스스로 판결 자체가 논란이 많거나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항소법원에 직접 재검토를 요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상급 법원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고 이건 SEC의 항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SEC가 내년쯤 최종 판결을 받은 뒤에 항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토레스 판사가 사건 관련 기록물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긴 어렵다. SEC 입장에서는 항소를 통한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패소할 경우 불리한 판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EC가 테라폼 랩스 사건 재판부에 리플 사건 판결은 잘못됐다. 이걸 판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겁대가리 상실한 주장을 하면서 항소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로도 해석이 됐었는데 과연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이 얼빠진 규제 기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미국 SEC가 진짜 미친 척하고 일단 항소를 하게 될지 여부입니다. 먼저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테크크런치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리플은 법원 판결에 대한 SEC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법원 판결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항소 법원 역시 이걸 인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시세도 시세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것은 이번 사건이 항소심으로 가게 될지 여부입니다. 사실 리플 입장은 깔끔하고 문제는 미국 SEC, 이 다소 모자란 기관이 문제입니다. 사실 리플 소송 약식 재판 과정이 한창일 때 게리 겐슬러는 꽤나 당당했습니다. SEC는 이런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설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패소하더라도 곧장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과 당당함을 내보였던 인물이 다름 아닌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서 패소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도 미친 척 항소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 겐슬러가 새롭게 밝힌 멘트를 보면 뉘앙스 자체가 아주아주 정말 아주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겐슬러는 이번에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항소 이슈와 관련해서는 SEC 내부 스태프들의 권고가 있을 때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5명의 SEC 위원들 가운데 한 명이다.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SEC 스태프들의 권고가 있을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덧붙일 말은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아직 검토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이 됐는데 지금 이게 스태프들 핑계로 돌리고 있는 이 멘트가 등장을 해주면서 어쩌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항소 없이 합의 종결로 가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SEC 위원장으로서 게리 겐슬러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 판결 결과를 놓고 회피 성향을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제기한 소송도 아니고 전임 위원장이 퇴임 하루 전날 거실에다 싸질러 놓은 똥을 지금 치우고 있는 입장이고 더욱이 과거 교수 시절 MIT 교수 시절 XRP를 디지털 커런시라고 밝혔던 이런 자신의 입장과도 완전 배치되는 주장을 SEC의 위원장으로서 펼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 지명한 판사가 민주당 정부의 기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이 좋아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보수화된 사법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기도 이게 상당히 모호하고 지금 상황에서 항소 법원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봐야 말 그대로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원이 정부 기관의 과도한 개입 상황을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정말 겐슬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전폭적으로 입장을 바꾼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이런 부분이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름하여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기술 법안. 이건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원 전체 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라면 상원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SEC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엄청 짜증나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우악스럽게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통한 규제, 그러니까 소송 걸어서 미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단행했던 것은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법안, 이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친놈처럼 양손에 칼 들고 칼춤을 출 수 있었던 건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런 SEC의 핵심 무기를 이번에 짓밟아버린 겁니다. 성문법 체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관습법 체제인 미국에서는 명확한 법이 없을 때 판례가 기준이 되고 지금처럼 암호화폐 관련 법적 기준이 모호할 땐 토레스 판사의 이번 판례가 법이 제대로 세워질 때까지 기준 판례로 작용하기 때문에 겐슬러 입장에서는 완전 정말 먹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SEC가 갑자기 왜 저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처럼 보이는 멘트를 한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 항소심 없이 합의 종결이 된다라면 이건 약식 재판 일부 승소 때보다 더 큰 긍정적인 임팩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